자, 이제 강릉이죠, 그죠? 강릉이라 하는 거 지금까지 총론했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총론, 우리 총론에서는 세 가지, 그죠? 아, 공시, 기초자산, 기초부채, 교사분 이용하던 거. 그리고, 선거보험료 관계, 그죠? 선거보험료요.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 개념회계, 그죠? 그 개념체 이론 쪽이다. 요렇게 정리할게요. 이제 강론에 들어왔죠, 그죠? 자, 이제 강론에 들어왔는데, 첫째 자산. 이 자산에서 50%입니다. 먼저 자산부터 정리할게요. 자산에서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일하세요. 딱 이렇게 암기하세요. 현예주 외상권, 현예주 외상, 현예주 이름 거죠, 그죠? 현씨 예주 이름 여자 이름 현예주 외상권 이렇게 해서 예.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이렇게 해서 알겠죠? 그 자산, 강론의 자산, 이제 자산 하고 나면은 요거 그나마 부채합니다. 자, 뭐. 근데 이 자산에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까지 하면 50% 해놓은 거예요, 50%. 회계에 50%. 여기까지가. 아시겠죠? 현금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제 재무제표에다가 현금을 적을 때, 현찰만 적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자고요. 뭐 수표 같은 거. 응? 요즘은 우리나라 많이 안 씁니다만, 과거에 많이 썼죠. 우편한 정서 같은 거. 예. 왜?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왜? 군대에 돈, 아들한테 돈 보낼 때왜 우편을 꺼내가 옛날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시골에 또 부모님한테 보낼 때도 그래 보냈고. 그게 우편화였는데, 요즘은 그냥 뭐, 그죠? 바로 보내, 뭐, 바로 보낼 수 있죠, 그죠? 뭐,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내기도 하고, 휴대폰 앱에 바로 보내면 뭐 찾아 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국제회계 기준인데, 이 국제 나라가 거의 한 150개 이상 나라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럼 150개 나라를 하면, 이거는 뭐,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도 있죠, 그죠? 아프리카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거의 선진국입니다만은,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떨어진 나라 많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우리나라도 불과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쓰던 그런 게 지금 안 쓰는 게 있잖아, 그죠? 우리는 카드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죠? 못한 나라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가 나오, 회계사 뭐가 나오면, 아, 이거 우리나라 안 쓰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150개국들이 같이 똑같은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회계 처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하고 비교를 할수 있잖아, 그죠? 기업을. 서로 달라버리면 기업 비교를 못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못 하죠, 그죠?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어느 나라라도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해야, 그래야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은, 아, 좀 가치가 있다. 그거 투자하고 일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정해놓은 겁니다. 통일성이죠, 결국은. 그죠? 우리 목적이 뭐죠? 바로 이거죠, 그죠? 통일. 요래 법을 정해놓은 게 통일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근데 현금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현금에다가는, 요 계정 하나만 쓰면은, 다른 거, 부수적인 걸또 만들어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계정을 좀 정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묶자. 묶어서 하자. 어떻게 묶느냐? 현금 및 형사상 묶자. 요래 묶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현금하고 뭐 비슷한 거는 다 집어넣어보자. 현금 및 형사상. 아시죠? 그래서 저 교재 12쪽을 보세요. 12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이제 들어간 게 뭐냐? 통화. 돈이죠, 그죠? 통화 대용 정권.
그럼 예금 중에서 두 가지.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요거 꼭 기억할 거는 3개월 내. 알겠죠? 예. 요런 걸 묶어서 같이 넣자, 이 말이죠. 어디다가? 예, 현금 및 현금자산 넣자. 그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현금이란 말이죠. 그죠? 요것까지 했으니까. 그 이게 뭔지, 요게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통화대용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곳 교재 나와 있네요. 책 한번 보세요. 12쪽에 타인 발행 수표. 그죠?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여행, 뭐 수표네. 수표. 뭐 수표다. 그죠? 수표. 뭐 송수표도 있고, 우편한 정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가 있고, 그죠? 어음이 있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수표. 뭐 만기 그죠 이런 것도 있네 그죠 환아 이런 끝에 이런 거 나오면 현금이구나 대충 걸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만기도 했고 배당금 통지표가 있다 그죠 다음에는 요거는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거는 현금화가 굉장히 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만기가 여기 중요하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했습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채권이나 우선주, 상환이나 우선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환매 채권. 다시 되돌려 살수 있는 거, 팔수 있는 거, 예금, 이런 거. 그 3개월, 기간이 3개월이 언제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이거, 뭐, 주식이나, 어음이나, 그죠?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이거 전부 다 이거 지불해버리자. 3개월 내. 그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는 3개월 내에 하면 현금 처리해버린다. 3개월 내에. 알겠죠? 이거는 아시잖아. 그죠? 당좌 예금과 보통 요거는 이제 통장 주죠. 통장. 요거는 뭐 수표잖아. 요게 앞에서 나옵니다. 당좌 예금. 수표. 아, 이게 많이 나온다. 수표를 받으면은 뭐다? 현금. 수표를 내가 발행해 주면은 뭐? 예금 감소지, 당좌 예금 감소. 그렇죠. 내 예금이 감소되잖아. 수표 발행 지원만. 수표를 끊어주면은 상대편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돈 찾아가, 은행에 돈 내주잖아. 그죠. 그내 당좌 예금 계정이 감소되지만은 수표를 반대로 받으면은 언제든지 현금화 할수 있으니까 편의상 뭐라 한다? 현금 처리한다. 그게 요거죠. 수표. 아시겠죠? 그죠? 수표. 이거는 보통 예금이고, 아, 당좌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현금 처리한다, 그죠? 물론, 저 기간은 우리가 요거는 다 3개월 내에는 뭐 현금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이건 기간이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기간이 있는 게 있죠, 또. 정기예금 같은 거. 이 정기예금 같은 거, 그죠? 정기예금. 이건 기간이 있죠, 그죠? 뭐 자산에서는 현금,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현금이 현금.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볼게요. 시험에 나와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5쪽에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시험 1 나왔습니다. 17번 찾았습니까? 55쪽에 17번. 주식에서 한국의 1년도 말의 재무 상태표 상에 현금 및 현금자산은 4천 있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당좌예금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당좌예금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통화는 200원이고, 이게 200원 있다. 그죠? 200원 있고, 보통예금이 300원 있다. 당 이거 얼마고 묻고 있네. 수입인지 이건 안 들어갑니다. 재배. 우편한 정서 500원 있네.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다? 4,000원이더라, 이거죠. 요거 얼마고, 이거? 이거 1,000원이네? 얼마고, 뭐, 3,000원이겠지, 그죠? 답 3번, 3,000원. 요렇게 12월에 나왔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하나 더 볼까요? 18번 보세요. 주식에서 한국은 2,000,
1년도 말에 재무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고할 금액 얼마고, 그건 모르네, 그죠? 그러면 4월 이건 돈 빌린 거잖아.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배당 통지표도 현금, 그죠? 우편한 정수도 현금, 양도성 예금 정수인데 취득일이 12월 1일이고 만기가 내년 3월 20일, 3개월이 지나버리네, 그죠? 1, 2, 3월 1일까지 해야 되니까 지났죠? 아닙니다, 그죠? 당좌개설 보증금, 보증금 보통 2년이죠, 2년. 이거는 1, 3개월 넘도 아니고. 자기업 수표, 현금. 외국 통화, 현금 맞잖아, 그죠? 달러, 달러. 1달러에 110원이다. 뭐 2달러니까 얼마? 220원 되겠네. 요거 더하면 됩니다. 1280 맞네, 그죠? 정답. 요리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어려울 부분도 아니고. 요게 바로 현금성 자산이다.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유사한 문제는 여러분들 꼭뭘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기본서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서는 꼭 구입하셔가지고 그 교재 문제도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조금 더또 공부하실 분들은 문제 풀이 교재 있잖아, 그죠? 기본서도 있고. 그런데 요게 2020 2년 판이라 하더라도 23년에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계는. 왜냐하면 개정된 게 없으니까. 아셨죠? 2022년 거나, 예, 2023, 요걸 가지고 내년에 대비해도 관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준비. 계산에 꼭 가오셔야 됩니다. 볼펜이나 뭐 연필 관계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거는 꼭 수업 시간에 지참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 교재 12쪽에 보세요. 금융자산이다, 비금융자산이 그랬죠.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걸 조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현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알겠죠? 현금을 받을 권리 있는 거. 그럼 비금융자산은 뭐냐? 이거는 현금 외에 받을 권리. 간단하죠, 그죠?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을 받을 수취할 권리, 받을 권리. 비금융자산이라면 현금 외.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뭐죠? 현금 받을 권리 있잖아, 그죠? 금융자산. 이것도 뭐 금자산이죠. 이것도 현금 받을 권리 있잖아, 주식, 금자산, 외상값. 현금 받아야죠, 금자산 맞죠? 이거는 아직 안 팔았잖아. 권리가 아니죠, 그죠? 건물도 안 팔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금융자산. 요거는 뭐다? 비금융자산. 아셨죠? 아, 여기까지는 뭐라 부른다? 금융자산이라 하고, 요거는 뭐라 하고? 비금융자산이다. 그죠? 아시겠죠?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아셨죠? 예, 요리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예금에 가보겠습니다. 예금 여기서는 뭘 공부하느냐? 딱 요거 당좌예금
우리 예금 중에서 따로 땡기 요거 때문에 요거 알겠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은행 계정 조정표다. 이거는 요 은행 조정표는 뭐에 산다? 그렇죠.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합니다. 요거는 왜 수표를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죠? 수표.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그죠? 내가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도 100만 원 해서 100원 되어 있을 거고, 은행의 내장부에도 내 이름으로 100원 되어 있잖아. 그죠? 은행 돈 예금했으니까. 우리 회사 장부에도 100원 해놨겠죠. 내가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에다가 물건 사고 나서 30원만 수표를 발행하고 나면 마이너스 했겠잖아. 뺐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오늘이 월말인데 아직까지 은행에 안 찾아갔습니다. 돈을. 그런데 월말에 와서 보니까 내 장부는 얼마 돼 있고, 70원 돼 있고, 은행에 가서 잔고 증명할 때 봤죠? 그 은행 얼마 돼 있다? 100원 돼 있잖아. 이게 틀리죠, 그죠? 예. 이럴 때 조정하는 표를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이 틀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뭐 이런 경우 저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입금 처리를 안 했다든가, 그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조사해가지고 요걸 일치시키는 방법. 요걸 일치시켜야만이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알수 있잖아. 그 금액을 초과해버리면 부도가 나버리죠. 예, 그래서 요 은행의 좀 조정표를 하는 것은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요거. 뭐 보통 예금이나 정기예금 이런 하는 거 아닙니다. 당좌 예금만 하는 거고. 누가 한다? 우리 회사에서 한다.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언제 하느냐? 언제 할게요? 언제 할까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뭐 월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한다. 아시겠죠? 거기보다 은행 계정 조정표다 하는데, 예, 그 13쪽을 한번 볼까요?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은 이제 몇 가지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뭐 대체입금이다. 엄투심, 수수료, 이자, 부도수표, 오류, 오류도 생기겠죠, 그죠? 미지배금, 기발행 미지급수표, 기타 오류가 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 문제를 하나 달아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57쪽에 19번. 문제는, 이 기출문제 가능하면 채권 문제. 채권 문제, 쉽게 말하자면 채권 문제를 위주로 많이 이제 수로 해놨습니다. 그럼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 기출 문제 전반적으로 또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2022년도에 가면은 있습니다. 여기도. 예, 여기 기출 문제 풀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 해설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 알겠죠? 기본서 강의도 있고, 기본서 교재도 있고, 문제 풀이 강의도 있고, 책도 있고, 기출문제 강의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걸 보시고 주택관리사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후회 안 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연세가 뭐 하지만 하여튼 50 이후에 준비 50대는 일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주택관리사 정년이 없으니까 뭐 심지어는 80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80 이상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택관리사 하시는 분들은 그 직업에 긍지도 가지고 있고 만족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관리사 강의도 했고, 공인중개사 강의도 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좀 이래, 입증하지 않잖아, 그죠? 아시겠지만은, 뭐, 수입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다 보니까 조금 불안전하지만은, 주택관리사는 월급을 받으니까, 안정적이고, 또, 많은 분들 내가 만나보면은 굉장히 저 이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연세 드셔가지고 60, 70대 해가지고 직장 잡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장, 이래 안정적으로 또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장 하시면서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또 실제 많고. 아무튼
꼭 준비 한번 하셔가지고, 준비해야 뭐, 그중 지금 11월 달이면 뭐, 11, 12해서 내년 7월 1일, 7월 초에 시험이 있으니까, 6개월 하면은 거의 뭐, 걔야 8개월 하면은 시간이, 그중 하면 충분합니다. 8개월 하면은, 여러분들, 이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고, 응? 예. 문제부 이걸 다 보시고 하세요. 예, 그래야 완전하게, 완벽하게 좀 준비하죠. 그죠? 제가 지금 요걸 가지고만 준비하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할지 몰라도, 문제라는 거는, 계산 문제라는 거는 아주 다양합니다.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가지고,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갖다 뭐 이래 비틀고 저래 비틀면 이상한 문제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내가 능력도 기르고 정력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하면은 문제를 풀 때, 바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문제 보면 바로바로 이제, 예, 바로 풀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평소에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자꾸 풀어보셔야 되고, 예. 그래서 회계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야 되겠죠. 그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교재는 57쪽입니다. 예, 19번 문제. 한국은 2001년도 말에 장부상 당좌금 계정잔액은 22,500원이다. 은행 측 증명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원인이 다음과 같다. 은행 측 예금잔을 한번 구해봐라. 이랬네요. 그죠? 저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 장부를 보니까, 그죠? 22,500원이었는데, 은행 측의 이장부 금액은 알수 없다, 지금. 요거 한번 구해봐라. 이랬네. 원인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은행의 미기 예금이라, 은행에 예금이 안돼 있다. 그래서, 은행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은행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지. 그죠? 얼마? 2,000원. 두 번째, 기발행 미인출수.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우리가 이 말은 수표를 발행했는데, 인출은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죠? 그럼 은행에서 마이너스. 회사의 미통지 입금. 회사에 온라인으로 송금됐는데, 우리가 회사 미통지니까 통지를 못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왜 통지하면, 우리 휴대폰에 뭐, 띵동 오는데 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과거 20년 전, 3일 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은행에서 통지가 와야 되는데 통지를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다 보라서 하면 되겠죠? 그죠? 은행부터 통지받지 못해 이자 수익이 있었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또 더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은행부터 통지받지 못해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요거 더하고 빼면 얼마죠? 25,500원에다 25,800원에다가 25,600원 됩니까? 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 같다. 그죠? 요 단위 같다. 25,600원. 요거 구하면 되겠네. 그냥. 더하고 빼면 28,600원입니까? 예, 28,600원 맞죠? 그죠? 예, 정답 4번입니다. 20번. 금융 자산에 해당하지 않나? 이거 아닌 거. 이거 아닌 거 찾아보라. 이거 찾아보라. 이거 있는 거죠. 현금, 맞고. 대여금, 맞죠, 그죠? 예, 맞고. 투자 사채, 내가 주식이나 사채, 이거 맞죠, 그죠? 이거 들어갑니다. 선거 비용, 이거는 현금 아니죠. 내가 비용을 미리 줬는데, 집세를 미리 줬는데, 현금 받을 권리가 아니잖아. 집세를 미리 줬었는데, 현금 받는 거는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그죠? 집을 사용할 권리지. 이런 걸 이해가 들어가죠. 비금융 자산, 그죠? 매출채권 외상값을 말합니다. 돈 현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상 여기까지가 우리 현금과 예금의 포인트. 현금에서는 현금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아시겠죠, 그죠? 요거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만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그럼 이제,
현금과 예금에서는, 아, 여기에서는 다 따라해서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 뭐죠? 은행 계정 조정표. 아셨죠? 요 뒤에서. 여기에 대한 또 문제. 기본서에 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반도 계속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도 문제 있다. 여기에 대한 교재가 있다, 교재. 아시겠죠? 교재가 있고, 요 교재에 대한 또 말하자면은 강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잖아. 아시겠죠? 예, 요거는, 바로, 네이버에 주전부, 아시죠? 주전부에 들어가면은 기본서적 교재도 있고 강의도 다 있습니다. 그 교재는 그게 교재 없는 분들은 교재고 연락하면 바로 교재 거기에 바로 이제 구입할 수가 있고 강의는 바로 그 무료 강의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식 가르쳐가 꼭 회계 원리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시설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민법은 뭐 법인이다 보니까 크게 어렵게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그 선인데 회계 아니면은 시설에서 문제를 이렇게 좀 이래 좀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 자체를 갖다 좀 이래 말하면 우리 수강생들이 헷갈리도록 함정이 빠져도 만들어 버리죠. 그럼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함정이 안 빠지지만은 좀 대충 하신 분들은 걸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외상에 대해서. 아주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예.